먹고 먹을 사람 없는 게 놀아도 좋고 단감인데 새들이 눈 속에 먹을 거 없은 게 난리가 났어. 잔칫날 되어버리네. 들판 새들이 다 모였나 봐. 저는 이 겨울에 따뜻한 방에서 김장김치로. 김장김치는 뭐니뭐니 해도 통깨가 또 제맛을 내주죠. 송송송 예, 참깨 통깨를 듬뿍 뿌려서 먹어보겠습니다. 배도 고프고 해서 누룽지를 이렇게 끓였어요. 일단 쏟아놓고 찍어 먹어야겠네요. 위에만 있으니까. 이게 남편이 심었고 저도 같이 비고 하느라고 고생 많이 한 깹니다. 깨봐 깨. 이 김장김치를 이때 아니면 가닥김치를 먹을 일이 없어요. 예전에는 가닥김치를 많이 먹었잖아요. 근데 누가 지금 이렇게 가닥김치를 먹어? 김장김치 때만 이렇게 먹어줄 수 있습니다. 뭐니뭐니 해도 사람은 배가 불러야요. 등 따시고 배 불러야요. 파랑콩을 밥에다 넣어서 해먹으면 달다고 하니까 저도 한번 넣어서 해먹어보려고 합니다. 유튜브에서 어떤 분이 파랑콩을 팔면서 이 파랑콩이 밥에서 엄청 단맛이 난대요. 그래서 저도 파랑콩으로 진짜 단맛이 나는가 한번 먹어보려고 이렇게 했답니다. 진짜 단맛이 좀 나네. 나요다. 맛있네. 그냥 먹어도 맛있네. 내년에 우리는 이거보다도 더 훨씬 품종 대량한 거 서리태하고 검정 서리태하고 이 파랑콩하고 또 어떤 콩하고 세 가지 농작물 시험장에서 대량한 콩이 있거든요. 그 콩을 내년에는 심어보려고 해요. 그래서 종자를 올해 구입했어요. 지글복을 끓는 사골 국물 푹 지금 우려내가지고 색깔도 아주 뿌연하니 진짜로 진국입니다. 진국. 진국을 떠서 김장김치하고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여기에 소금으로만 간을 했습니다. 후춧가루 조금 치고 구수해. 소고기 삶은 거. 압력밥솥에다 구웠더니 아주 부드럽고 맛있네요. 어제 시장 그 정육점 아줌마가 사가라고 하더만 거절을 못 하고 사왔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이 소죽 하나만은 팔아야 하는데 거기다 막 등뼈까지 섞어가지고 15만원인데 10만원에 사가라는 거요. 그래갖고는 그냥 뛰지 못하고 사왔는데 잘 사왔네. 몸보신도 오고 사골 국물은 밥을 말해야지. 뭐니 해도 국밥이지. 국밥. 우리가 1년 12달 김치를 먹지만 이때가 이 김장김치 이때가 최고, 김치는 최고 맛있는 철인 것 같아요. 아까 맛나네.
오늘 밥은 진짜 콩도 들끈하지, 파도 들끈하지, 김치도 그냥 들끈하니 맛나고 참말로 맛나네. 몸보신 사골국 뚝딱. 제가 제 몸을 위해서 난생 처음 염소 약을 했어요. 염소 약을 60만 원을 주고 했어요. 친구한테. 그 친구가 그 63만 원이나 65만 원 막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저는 깎아서 60만 원만 달라고 해서 60만 원을 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먹었더니 밥맛이 좋아졌어요. 밥맛이. 저희는 논농사는 짓지만 전부 수매를 일괄적으로 해버리고 이제는 저희도 사다 먹습니다. 방앗간에서, 시골 방앗간에서. 그래서 아, 좋은 쌀을 이번에 잘 사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계속 며칠 동안 밥을 먹다 생각하니까 아차, 그 약의 효과구나 그걸 제가 느꼈어요. 여기까지. 굴 돈솥밥을 지금 안칩니다. 맵쌀에다가 찹쌀을 좀 섞으면 더 맛있을까 하고. 이게 껌은 서리태 공입니다. 알밤, 태초, 이것은 인삼, 이것은 박신. 그냥 집에 있는 대로 있는 거 넣고 없는 거 말고. 간장을 갑니다. 마늘을 하나를 넣겠습니다. 이것은 액젓입니다. 액젓인데 그냥 여러 가지 넣으면 맛있을 것 같아서 많이는 안 넣고 전냄새 나면 좀 그러니까 조금만. 매실 액기스를, 참기름을, 참기름은 뭐 이왕이면 많이 넣을수록 맛나겠지. 통깨하고 고춧가루도, 통깨도 넣지만 살짝 이렇게 으깨진 것이 있으면 더 맛납니다. 굴은 처음부터 넣으면 너무 굴이 뻣뻣해질까봐, 딱딱해질까봐 뜸 들일 때 넣겠습니다. 어뜨라, 아뜨라. 밥이 맛있게 됐습니다. 영양식으로. 먹방 하시는 분들은 많이 먹는 거 위주로 많이 하시던데 저는 먹을 만큼만 먹겠습니다. 이건 생채지 무친 건데 한번 이렇게 해서 비벼가지고 생채지를 조금 더 넣게 생겼으면 넣으려고 합니다. 맛이 없을래 없을 수가 없겠죠? 이것을 넣으면 짜겠어요. 그래서 생채는 안 넣는 걸로. 이거 굴 넣고 무 넣고 시원하게 굴국을 끓였습니다. 가을 무로 끓였더니 시원하니 시원하니 술국같이 맛나네요.